해안가를 따라 빼곡히 정박해 있는 수백여 척의 어선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해변에 모인 건 어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갓 잡아온 싱싱한 해산물이 지천에 가득. 바다 수족관을 방불케 합니다. 관광객들에겐 피싱 빌리지라 알려진 곳입니다. 이쪽으로 오니까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 여자분들이 모여계신데 물고기 딱 바로 잡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바로 가볼게요. 현지에서 열리는 수산물 장터였습니다. 간밤에 재료를 공수해 새벽 5시에 오픈. 피싱 빌리지는 흥미진진한 곳입니다. 이 한 소쿠리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을 것 같거든요. 이게 직접 바다에 잡아서 바로 여기서 판매를 하는 거라 그런지 제가 베트남에서 이렇게 시장에서 먹어본 것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것 같아요. 물건 값도 싼데다 싱싱하기까지 하니 그냥 갈 수 없겠죠? 우리 돈 만 원어치가 제법 푸짐했습니다. 먹는 곳도 있었는데요. 우리 돈 2,500원만 내면 베트남 특유의 소스로 즉석에서 요리도 해줍니다. 방금 막 구워서 맛있어요. 막 잡은 거 구워가지고 해서 먹어봐야겠어요. 먼저. 수년간 그리워했던 베트남식 해산물 요리. 이 소스가 한국에서 먹던 거랑은 완전 달라요. 베트남의 그 눅맘 소스도 약간 들어가고 기름도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별거 없어 보이는데 맛이 입에 다 배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뜻하지 않은 해산물 만찬 덕에 아침부터 호사를 누립니다. 무인의 바닷가를 수놓듯 떠있는 많은 배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반 배와는 생김새가 다르죠. 마치 거인이 쓰는 바가지처럼 생긴 요상한 물건. 그 속엔 온갖 해산물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꺼내도 꺼내도 나오는 요술 항아리 같은데요. 드디어 베일에 쌓인 그 정체를 밝히는 순간.
hay hình tròn nè, cái này gọi thế nào cô? Gọi là cái thúng. Cái thúng. À, tại sao sử dụng cái thúng ở đây? Cái này là cái thúng là có từ hồi xưa giờ. À, thuyền vào đây là mình phải dùng bằng cái thúng này để đưa cá vào đây được. Chứ còn nước nó cạn là thúng thuyền vô không có được. 예로부터 큰 배가 나가 고기를 잡아오면 육지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했다는 운반선 까이투. 아주머니는 20년 넘게 이 바다를 오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까이퉁은 바다 일터까지 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존재. 드디어 망망대해로 출발하는 까이퉁. 베테랑답게 물살을 가리는 솜씨가 대단합니다. 드디어 목적지인 큰 배에 도착. 새벽 조업을 마친 어선에선 오늘 팔아야 할 물건들이 차례로 쏟아집니다. 매일 바다에 나와 고기를 낚고 그 고기가 까이퉁을 채울 때마다 아주머니 행복도 하나씩 채워졌겠죠? Con này là con gì cô? Con cá bóng, con cá chai. Cá bóng và cá chai. Cá chai. Quá chứ, bao quá chứ. Biết bao chứ. Nếu bắt nhiều thì khoảng bao nhiêu thúng cô? Bắt nhiều thì khoảng 7-8 thúng. 7-8 thúng à? Hôm nay là 5 thúng là trung bình nào? Trung bình 5 thúng, nhiều là 7-8 thúng. 이게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히면 7통에서 8통까지 잡힌다고 해요. 바구니로 퉁이라고 베트남어로 부르거든요. 근데 오늘은 5통, 그러니까 5바구니면 그렇게 적게 잡힌 것도 많이 잡힌 것도 아닌 그냥 평균치인 것 같아요. 아주머니의 까이퉁이 오늘도 경쾌하게 달려갑니다. 한때 바다를 벗어나 살고도 싶었지만 곧 이곳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곳이란 걸 깨달았다는 그녀. 차라리 이 바다에서 좀 더 힘차게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무겁네요. 너무 쉽게 드셔서 가벼운 줄 알았는데 저는 거의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일한 만큼 돌려주는 바다에서 가족들을 위해 반평생을 보냈고 이젠 자신의 삶을 위해 노후 준비를 시작하고 싶다는 아주머니. Hôm nay thì thường là cô đến đây mấy giờ bắt đầu làm việc? Cô 6 giờ. 6 giờ sáng à? Thì cô nhiều tiền thì cô gửi ngân hàng. Vậy mẹ nói chứ giờ biết làm gì giờ? Nhiều tiền quá thì không có tiền dư ra thì đi gửi ngân hàng. Đi bộ ngân hàng à? Ừ. Sau đó lại làm gì? Sau đó để tiền cho nhiều để sau này mình dưỡng già, mình nuôi thân mình khỏi ai nuôi. 저희 어머니랑 나이도 좀 비슷하시거든요, 50대. 근데 다 부모들의 마음은 좀 똑같지 않나. 자식들한테 약간 누를 끼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네, 그런 게 조금 저는 느껴지대요. 네. 지금보다 좀 더 풍요롭길 바라며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요술램프의 여인들. 아주머니의 소원이 또 한 번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기분 좋게 집에까지 초대받았습니다. 오늘 잡은 것들로 만들어낸 어촌마을의 별미. 주 메뉴는 오징어입니다. 노모를 모시고 손주들까지 돌보며 살아가지만 전혀 힘든 기색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머니. 새벽부터 이어진 강행군에 뚝딱하고 요리도 만들어냅니다. 드디어 완성된 아주머니표 오징어 순대. 무인회에서 맛본 점심이 더욱 맛있게 느껴졌던 건 아마도 가족을 위한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겨있기 때문이겠죠. 누구보다 강인하고 씩씩했던 베트남 여인들. 그들이 스스로 요술램프의 요정이 된 것은 가족을 향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이렇게 외치겠죠? 수리수리 마하수리 모두 행복해져라.